왜 또 이제 와서 아닌 척하는 건데? 너 보이지? 이 보이잖아. 이 손 보이지? 말해. 말해 이 자식아. 이거 보이지? 전방 2m의 천장. 미친 거 아니야? 네가 CCTV로 왜 신경 써? 보이잖아. 어? 여기 기억나죠? 강탈에 간 남의 몸으로 남량 특집 찍으신데. 너 언제부터야? 언제부터 내가 보인 거야? 글쎄, 하필 그날, 그 시각, 거기서부터? 너 그럼 처음부터? 근데 왜 말 안 했어? 아, 왜 안 보이는 척했어? 나 귀신 됐다. 혹시나 지금 보이냐? 라고 안 물어봤잖아요. 굳이 내가 왜? 너 나만 보여? 아니 막 다른 사람들도 보여? 참, 우린 또 무시하네. 늘 그랬잖냐. 뭘 기대하니.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저렇게들 매달려들 있는지. 갈 때 되면 쿨하게들 가는 거지. 안 그래? 야, 싸가지. 아유, 또 나와봐요. 내가 죽여버리려니까. 그러지 말아. 아유. 덕분에 여러 귀신 접신할 뻔했죠, 내가. 아주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. 요새 왕따 안 당해요?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시지. 너 그럼 그 전부터? 그러니까 원래부터? 너 언제부터야? 뭐, 교수님이 내가 본 한 250번째쯤? 귀신이라고 해두죠. 야! 그거 귀신, 뭐 그런 말 쓰지 마. 고스트, 고스트라고 해. GHOST. 싫은데? 귀신을 귀신이라고 하는 건 내 권리고 선택이지. 왜 귀신을 귀신이라고 못 부르게 하는데? 아, 됐고! 대체 어쩌다가 보게 된 거야? 어? 귀신, 아니 귀신 말고 고스트가. 내 프라이버시까지는 알 거 없고. 잠시 대기. 아까부터 말이 짧다. 이 자식이 감히 교수님한테. 진심? 지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? 아니지. 포인트는 그럼 지금 왜 깐 건데? 쪽 모른 척 하든가. 말했잖아요, 환자부터 살리자고. 내가 또 사람 죽는 건 싫어하는 체질이라. 오, 그런 체질이라 나를 그렇게 부려먹었냐? 다 알면서 일부러? 왜? 놀면 뭐해?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신데. 다 교수님 위해서. 오이구, 오이구. 나 심심하지 말라고 그랬냐? 야, 이거 근래 보기 드문 청년일세? 라고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았냐? 내가 너를 몰라, 이 자식아! 그러면 날 잘 아세요? 잠깐만. 우리 집에 갔던 것도... 그럼 혹시... 아, 그거? 하도 내 새끼 하길래 혹시 집에 숨겨놓은 애라도 있나?